마이크를 먼저 우리 감독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 우리 드라마 어떤 드라마인지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먼저 드라마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무더운 날씨에 바쁜 스케줄 속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만난 생에는 2017년 여름에 개강한 순수 정량 힐링 로맨스물입니다. 물론 웹피는 판타지 로맨스의 웹피를 쓰고 있지만 그 속에는 아주 순수하고 풋풋하고 아련하고 청량한 또 아주 따뜻한 드라마입니다. 12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가 정확하게 12년이 흐른 뒤에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면서 벌어지는 얘기인데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다시 만난 세계는 절대 1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돌아왔다고 해서 타임슬립물이 아닙니다. 절대로 타임슬립물이 아니고 SF는 더더욱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10년이 지난 뒤에 여진구 씨가 맡은 성혜성이라는 인물이 돌아왔나?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다시 만난 세계의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과연 무언가? 도깨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외계인도 아닙니다. 유령도 아니고요. 귀신도 아닙니다. 제가 그리고 싶은 거는 시청자랑 함께 이 존재에 대해서 느끼고 정의를 내리는 걸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정확히 이 존재를 뭐라고 불러야 될지는 몰라요. 여진구 씨랑도 우리 다른 연기자분들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편의상 저는 여진구 씨가 맡은 성혜성이라는 인물을 돌아온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실제 존재하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어딘가에 죽었다가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온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 하는 그 조금 조심스러운 상상에서 이 드라마는 기획이 된 거고요.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린다면 어떨까, 남아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이 들까, 그리고 반대로 내가 만약 갑자기 떠나버린다면 사랑하는 사람이랑 가족들을 남겨두고 내가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흔히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 그런 경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렸는데 단 1분만이라도 단 1시간만이라도 함께 할 수 있다면 난 뭘 할 것인가, 내가 돌아온다면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 그 과정으로 채워질 드라마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판타지 로맨스라는 웹툰을 쓰고 있지만 굉장히 순수하고 청량하고 따뜻한 휴먼 로맨스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우리 드라마에 대해서 정말 명쾌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배우분들께 우리가 마이크를 드릴게요. 자, 여진구씨, 극 중에 맡은 네. 생혜성이라는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인지, 그리고 처음에 일단 처음에 캐스팅됐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갑자기 방금 영상에서도 들으셨지만 짧은 잠인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요. 그래서 많이 놀랍기도 하고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싶기도 하지만 네, 하지만 12년이라는 자신은 없었던 네, 그런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기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사랑했던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가족 친구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네, 치유를 하고 다니는 네, 그런 아주 착한 네,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네, 그리고 처음에 캐스팅됐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 얘기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우선은 처음에
걱정도 됐었습니다. 저런 이렇게 밝은 혜성이의 캐릭터와 모습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라는 고민도 컸고요. 평소에 제 모습이랑도 많이 닮아있는 점도 있어서 오히려 그런 고민은 조금 해소가 되었던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점으로 뒀던 것은 좀 미소였던 것 같습니다. 네, 혜성이의 그런 밝은 모습, 네. 밝은 미소를 네, 좀 주안점으로 두고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오랜만에 굉장히 이렇게 밝은 캐릭터를 네, 맡게 되어서 네, 많이 현장에서 설레이면서 촬영 중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밝은 여진 모습의 모습 저희도 계속 재밌게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현희 씨 마이크 들어주시고요. 질문은 똑같습니다. 네, 저는 12년의 세월이 지나고 현재 정원 역할을 맡았고요.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친구 혜성이를 그리워하면서 12년 세월을 보냈고 현재는 레스토랑에서 지방구조로 5년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 네, 캐스팅됐을 때 처음에. 아, 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백지찬 감독님과 이명 작가님의 콤비를 굉장히 기대했었고요. 지금 제가 캐스팅이 돼서 너무나 영광이었고, 이번 작품에 임하면서, 로맨스, 를 잘 그려내고 싶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자, 정채연 씨. 네, 똑같습니다. 네, 저는 어린 시절 동정한 제가 왔었는데요. 성격이 좀 더 밝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그런 역할인데, 처음 캐스팅 됐을 때, 되게, 많이 기뻤어요. 제가 되게 학생 역할을 되게 해보고 싶기도 했었고, 되게 워낙 성격이 밝기도 해서 되게 열심히 해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마음껏 보여줄 거죠, 그죠?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꼭 내 능력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를 네, 하드캐리 주신 우리 지현 씨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정원 씨가 일하는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고요. 굉장히 다정 다정하고 경제력이 좋더라고. 아무래도 여진규 씨랑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캐릭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작품을 봤을 때는 너무 즐겁고 재밌게 다음 편이 계속 궁금해지고 해서 꼭 너무 하고 싶다고 불렀어요. 또 이렇게 좋은 역할을 감독님이 또 주셔서 굉장히 기분 좋게 신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을 잘 들었고요. 자, 그럼 또 빼놓을 수 없죠. 감독님. 네, 우리 배우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많이 촬영된 걸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자, 마이크를 받아주시고요. 배우분들하고 작업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고객도 살짝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연기자들이 다 순수하고 청량하고 따뜻합니다. 굉장히 순수하고 청량하고 따뜻합니다. 사실 많지 않은 시간 동안 촬영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해줘서 감사하고 폭염이랑 장마랑 조건들이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항상 기분도 좋고 반갑게 맞이해서 고맙고요. 화면에서 보셨지만 이 세 분이 안지현 씨 빼고는 다 뭐 이렇게 촬영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엄청난 폭우를 맞고 연기를 해야 될 장면도 있었고요. 자고심도 있었고요. 힘든 여건 속에 늘 이렇게 웃어줘서 감사하고요. 그냥 현장 분위기가 늘 밝고 좋습니다. 진구 씨는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소년미랑 의젓함을 겸비한 배우 같아서 좋고요. 너무 의젓해서 제가 현장에서 가끔 진구 씨가 형 같아. 제가 형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렇게 지구 보면 저도 모르게 벌써부터 일어나고 인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의젓합니다. 너무 의젓하고 밝았었고요. 연희 씨 너무 착하고 열심히 해주시고 생각보다 되게 말괄량이에요.
항상 그 이번에 처음 작품하는데 이렇게 되게 조용하고 실제로 조용하긴 한데요. 굉장히 밝은 에너지가 있고요. 이렇게 비 맞고 뛰고 하는 걸 즐기는 걸 보니까 되게 활동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인재랑 달리. 정세현 씨는 이렇게 말 주변도 별로 없고 이렇게 조용조용 나긋하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수줍음도 많고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그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배우 같아요. 아직 그 연기 경험이 많지 않아서 표현하는 법은 아직 조금 미숙한데 나중에 아주 큰 배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안재현 씨는 실제 맡은 캐릭터랑 되게 비슷하고요. 잘생김과 잘해줌의 대명사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한테도 되게 잘해주세요, 재현 씨가. 와이프한테만 잘해주는 줄 알았는데 저한테 되게 잘해줘서 감동을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다정다감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코믹한 사람입니다. 아까 저기 버트타임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대신 웃고만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아마 드라마에서 한번 표현할 것 같은데 굉장히 망가지는 것도 잘하는 친구 같습니다. 다들 너무 착하고 순수한 분들이라 열정도 많으시고요. 즐겁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라마에 대한 그리고 연주자 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여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이크를 다시 저희 택해 주시고요. 이제 1부를 마칠 시간인데요. 일단 여기서는 마이크 때 받아주시고 네, 준비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럼 앞을 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차렷 경례하면 인사를 하고 이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만난 생에 바로 내리죠. 예, 내일 밤 10시 첫 방송 중이니까요. 우리 채널 SBS에 고정을 해주시고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네, 경례해 주십시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다시 만난 세계 1부, 네, 제작과 회의를 모두 마쳤고요. 저희가 이제 잠시 후...